용산 대통령실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눈에 뵈는 게 많습니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그들은 국회의 공식 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어 쳤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국회를 내팽개어 친 장면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는 내동댕이 쳐도 되고 이를 지켜보는 언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내를 보면 그들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뵈는 게 많은가 봅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를 그렇게 내팽개 쳐야만 하는 속사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수령하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면 드러날 비밀이라도 있는 겁니까? 송달 방해 행위도 범법 행위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고의로 방해한 대통령실은 국회 증감법 제12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이 자꾸 매를 봅니다. 주말 동안 제가 헌법재판소 검사 탄핵 변호사를 해임했다고 국민의힘이 저를 비난하던데 그 비난을 돌려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귀당의 과방위원장께서 헌법재판소 방송법 변호인을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귀당의 위원장께서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정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공평하게 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을 만큼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진짜 누구 겁니까? 혹시 땡땡땡